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나요?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펼칠 때마다 등장하는 수많은 기사와 이 나라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세요. 지금 올바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나라가 가는 것 같습니까? 다양한 가치관들이 매일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나눠지고 다툼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공의인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오른대로 행동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하고 입이 맞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눠지고 막 분립되어지고 싸우고 다투는 게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어떤 사설 칼럼을 제가 보는데 아주 재밌는 그 칼럼을 쓰신 분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는 남과 북으로는 영토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상과 이념적으로는 좌우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동서남북 좌우가 다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뭘 구해야겠어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감정에만 집중하고 내 상황에만 전전 긍긍하며 우리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가 겪는 아픔과 고민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우리도 젊을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나라가 혼탁하고 어렵지 않도록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표지판 잘 보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동성애 문제 저 한 번도 이 교회 와서 언급한 적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금지법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지식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나오는 그런 것들 보고 이거 나하고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편에 서실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실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 옳고 그런 걸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정치 행태를 보세요. 뭐 좌다 우다 얘기하는데 뭐가 맞아요? 우파가 맞아요? 좌파가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뭐가 공이에요? 뭐가 정의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고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처럼 이렇게 혼탁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옳은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저것 읽어보고 이런저런 유튜브 뉴스 보다가 내 마음에 혹해서 걸리면 거기 서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은 영원히 불변하신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뭐가 기준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인지 어떤 가치가 옳은 것인지를 그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선악간에 그걸 잘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겠어요? 뭐가 맞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코앞의 세대가 여러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장 코앞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이끌어갈 세대들이에요. 주역들이잖아요. 이렇게 분별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곳에 서가지고 살아야 할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거르지 않고 진리 아닌 것에 우리가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